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양전동공구 한평장입니다. 자, 오늘 수리할 것은 이제 콤프레셔인데요. 수리의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 에어가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어가 차지 않았을 때 왜 에어가 차지 않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 에어 클리너를 한번 탈거를 하시면, 탈거를 하고, 일단은 돌려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공기 양을 손을 대보면 공기를 흡입을 해야 되는데, 바깥으로 아마 품어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품어내고, 그렇게 이게 차지 않는 유무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이 헤드를 한번 탈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탈거를 하면 밸브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하나 지금 요 부분에 보면 밸브 자리죠. 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에어를 흡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은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밸브가 손상이 되면, 지금 이건 손상이 된게 아니지만 밸브가 이게 분리가 되거나 많이 써서 닳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에어를 흡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이렇게 이물질이 조그마한 이물질만 있어도 이거는 흡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조치 요령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일단 뭐 육안으로 밸브는 확인이 됩니다. 육안으로 확인이 되니까 요 밸브는 얼마 하지도 않고요. 일단 밸브를 교환을 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요 부분, 요 윗부분과 요 아랫부분을 깨끗이 청소만 해 주시면 아마 에어가 찰 겁니다. 지금 여기서 흡입을 하지 않으면 에어는 절대로 차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도 이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교환, 이 밸브는 교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깨끗하게 청소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미세한 이물질 하나 가지고도, 미세한 이물질 하나 가지고도 이 밸브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에어가 차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밸브를 새로 삽입을 하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밸브 같은 경우에, 이 밸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얼마 하지도 않고 하니까 뭐 그냥 교환을 해 주는 것도 결코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떨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고 하면은, 이 에어 클리너가 자주 깨지지 않습니까? 이 에어 클리너가 깨지면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가 제가 수리해 봤을 때는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에어 클리너가 없이 이 작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저 그랬을 경우에 많이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철거를 하고 다시 조립을 하고 한번 손을 대보겠습니다. 손을 대봐서 이게 손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나면은 수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손을 대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자동이 떨어질 때까지 한번 스위치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클리너는 웬만하면은 철거를 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이제 부러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꼭 이걸 채우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에어가 차는 게 보이실 겁니다. 떨어졌으니까 수리는 완료가 된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양 전동공구 황평쌤이었습니다.